1923년 1월 12일 밤 8시경 종로경찰서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잔혹한 일제식민통치의 핵심을 이루던 경찰력의 대표적인 본산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고문한 우리 민족의 원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내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정의로 뭉친 비밀결사인 의열단 단원 김상욱이었습니다. 그는 1890년 서울 동대문 효재동에서 태어나 14세부터 낮에는 철공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을 다니며 배움의 뜻을 이어갑니다. 23세 되던 해에 동대문 창신동에서 영덕철물점을 운영하며 독립군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무장투쟁을 위해 무술과 사격을 연마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에 짓밟히는 현실을 지켜보며 평화적인 저항이 갖는 한계를 실감한 김상욱은 그해 4월 혁신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한운 유장열 등과 함께 친일파를 암살합니다.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단이 아시아를 시찰하는 길에 조선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상욱은 동지들과 함께 미국 의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나오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과 일본 고위관리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거사 하루 전 한운 김동순 등의 동지들이 체포되며 일경의 추적을 피해 상해로 망명한 김상욱은 임시정부 요인인 김구, 이시영, 신익희 등과 독립운동 거사 계획에 참여하는 동시에 의열단에 들어갑니다. 그 후 1922년 12월 1일 김상욱은 의열단원 안홍환, 오보경 등과 함께 나무상자에 권총 4정과 탄환 800발 그리고 항일문서 등을 숨긴 채 일생일대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상해를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옵니다. 김상욱의 목표는 첫째, 종로경찰서 폭파, 둘째,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암살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를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던 김상욱은 자신의 가슴에 품은 폭탄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동지들과 헤어지며 그들에게 했던 다짐을 떠올립니다.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려있어 만약 실패하면 넷에서나 봅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쉰 뒤 쟁걸음으로 종로경찰서를 향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무단통치의 상징인 종로경찰서를 향해 폭탄을 힘껏 투척합니다. 폭탄이 창문에 적중하여 터지는 굉음은 마치 일제의 탄압에 억눌린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함성 같았고 일제에게는 그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철퇴와도 같았습니다. 아비규환의 아수라장 속에서 처음 일본 경찰은 의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폭탄 투척 후 김상욱은 용산구 후암동에 살던 매형 고봉근의 집에 은신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인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암살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고봉근의 행랑채에 살던 여자가 자신의 오빠인 동대문 경찰서 한인순사 조용수에게 김상욱의 은신을 밀고하여 1923년 1월 17일 종로경찰서 우메다 이마세 두 경부의 지휘 아래 20여 명의 무장경찰이 김상욱의 은신처 포위작전을 실행합니다. 저격수의 버금가는 사격수를 갖춘 김상욱은 혈혈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일경들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먼저 종로경찰서 유도사범이자 형사부장인 다무라를 사살하고 우메다와 이마세 경부에게 중상을 입힌 후 포위망을 뚫고 눈 덮인 남산을 맨발로 넘어 금호동에 있는 절인 안장사로 귀신합니다. 스님에게 승복과 집신을 빌려 승려로 변장한 후 산을 내려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효제동 이예수의 집에 은신합니다. 그러나 이 은신처마저 체포된 동지 전우진이 일경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김상욱의 은신처를 실토하고 맙니다. 1923년 1월 22일 5시 반경 경찰부장 우만호의 총지휘 아래 서울 시내 4개 경찰서의 총비상령이 내려지고 김하대와 무장경관 400여 명이 김상욱의 은신처를 겹겹이 포위합니다. 이곳이 마지막 격전장이 될 것을 예감한 김상욱은 양손에 권총을 들고 벽장 안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구리다 경부가 은신한 방으로 들어와 벽장을 열어젖히는 순간 김상욱의 총에 가장 먼저 사살당하고 포위한 일경들을 제압한 후 벽장담을 뚫고 인근 다섯 채의 가옥의 지붕을 타고 넘나들며 김상욱은 권총 두 자루로 400여 명의 무장경찰들과 3시간 반 동안 총격전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탄환이 떨어지고 마지막 남은 탄환 한 발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벽에 기댄 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후 동지들과 이별하며 했던 다짐대로 자결합니다. 김상욱은 마지막 탄환으로 자결한 후에도 양손에 쥔 권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경들은 그가 살아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시신에 다가서지 못하고 다음날 김상욱의 어머니를 불러 생사를 확인하게 합니다. 김상욱의 시신엔 자신이 쏜 탄환 한 발을 제외하고 열 발의 탄환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400대 1의 전투, 의열단 행동대장, 조선 최고의 총잡이,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 그가 바로 의열단 김상욱입니다.